오늘은 비가 다음 주에 많이 내린다고 해서요. 감자밭에 감자 수확을 했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자가 그래도 꽤 잘 들었어요. 이렇게 커요. 이건 저 반찬할 때 주실 거고, 알감자도 이렇게 따로 분류해놨습니다. 오이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거는 신터블리 국내산 마늘입니다. 마늘. 한양 마늘이고요. 가지도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 옥수수를 떠서 남겠습니다. 2차로. 아, 장애인은 물에 뜨는구나. 예? 쌈까지 배웠네. 물에 뜬다고요? 내가 지금 생각했던 고기 누드라기는 참 선비야, 선비. 저거, 저건 앉아서 시인이어서 그런가? 누가 시인이셨어요? 그럼, 최초로 아주 운천에서 책 만드는 거 다 아들아버지가 다 했어. 좋은 좋은에 뭐, 우리말 성격이 그닥다그닥다 하잖아. 그 가운데 가운데 동서는 그놈 속을 뭔지 몰라. 밥 먹었는가 이런 끝이구만. 아, 그것도 아주 동서가 셋이고 나하고 셋이고. 그래도 셋 다 공무원들이죠. 그냥 그 늦바탕에 그냥 좀 먹고 살아, 그지? 그렇죠. 늦바다 연금 타니까 셋다 연금 타니. 맞아요. 저 이모부도 실천 이모부도 또 연금, 하고 강의하고. 강의하고 연금 타고. 예. 나도 똑같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편하시잖아요. 그렇지. 연금 받으니까 편하시네. 69%가 몇 프로 받지 아마? 70%였는데 지금 60%가 떨어졌어. 떨어졌어? 네. 살아가시면. 그랬대. 그래도 혼자 하고 사시지. 그럼 진짜 그냥 이렇게 뭐. 그 둘이 쓰는 것보다 혼자 쓰는 게. 그럼. 그러네. 아니, 그리고 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인생 뭐. 맨 적으면은 그냥 애들한테 주고. 내 모아가지고. 그럼. 옥수수는 있잖아요. 김으로 찌는 게 제일 맛있어요. 네? 뭐 됐어. 아마 안 하는 거. 뭘로요? 김. 아, 힘으로. 예, 네, 그렇죠. 이게 물이 아니라 이 스팀으로 이렇게 받는 대로 한대. 야. 저희가 좀 부산으로 해서 서울 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럼 부산으로 서울 가고 갔는데 왜 그렇게 갔느냐는 얘기요. 숙내가 이거는. 원주에 가서 문맛 받아가지고 빨리 날아가지. 한 시간 반이면 가는데. 날아오가. 네. 그걸 타고요, 고흥에서 여길 오면 10분 안에 올까? 더 걸리죠. 띄워야 되고, 줄여야 되고. 아니, 떤 다음에. 10분도 안 걸릴까? 그러겠죠. 뭐 거의 뭐 그 속도가 그지? 속도가 뭐 달나라에 가는 속도인데. 난 지금 그게 궁금해. 누구 한번 가서 가다가 내려가려고. 달나라 가기 전에 한번 내려달라고. 네? 갔다 버린다. 난 나로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모부. 나로호? 10분 더 걸렸다. 나 그런 게 궁금해.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에서 모든 게 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나. 지금 저 팬텀기 있지? 네. 그 마하 뭐. 네네. 마시송 뭐. 9분 40초에 수원비행장에서 저희 가더라고. 제주도. 제주도까지 갔다. 9분 40초. 9분 40초요? 그냥 이래
뭐 어디 천안 같은 데는 이렇게 쳐다보면 비행기 가면 어디 가고 없어. 여기서 또 떠나 외항하면 어디 가고 없어. 그렇게 한계 시단위를 빨리 지내가는 거라. 안 넣었어. 넣더라도 안 넣었다 이러는 거예요. 뭐 그 거짓말 진짜예요? 그 거짓말 진짜예요? 감자가 이거 나왔어? 예. 보장할 거지. 어? 보장할 거. 예. 들어. 이 물 그대로. 물 그대로. 혼자도 이게. 아저씨 너무 세. 뭐가 언니? 너무 세. 언니 그거 가지. 내 저 뭐지? 키친 타월 있지? 하나씩 싸서 놓으면 일주일 가도 충분해. 아무렇지 않은 안 하고 싶고. 응. 저 싸갔으면 다음 주 이거 저, 저기 바깥에서 딴 거야. 감자밭에서 딴 거라고. 여기 거 아니고. 여기 뒤에는, 뒤에 거 한 개도 안 떴어. 이거 가지 가져가세요. 가지, 예. 저기 풀숲에서 자라니까 더 잘 됐어. 풀숲에서 자란 잡초 속에서 크니까 더 잘 됐어. 나랑으로 도움을 가는 10분도 걸릴까? 지금 촬영하고 있어. 10분 안 걸리겠지? 안 걸려? 그냥 뛰어 가면 거기가 있겠지? 내가 이제 마지막 도움이라면 나로 타고 같이 가는 거요. 저 돈을 지금 키우려고 뭘 키우는 정도는 돼야지. 그래가지고 너게 나라 좀 내려가지고 녹동항에 가서 주꾸미 해 좀 먹고 다시 또 타고 와요? 날라와. 아니 그 나라오에 나라 거기에 그 신재철수가 얘기하는데 그 관리 횟집에 18가지가 나온대. 근데 1인당 35,000원이래 무조건. 싸다. 횟집. 근데 거기가 이제 4명 이상 가면 3만원이고 4명까지는 35,000원이래. 그래도 무한정으로 계속 나온대. 무한 리필이야? 무한 리필이래. 근데 자, 횟집이. 그래서 다음에 내가 8월달에 전라도로 내려가면 꼭 이모들을 데리고 거기를 한번 가보겠어. 응. 35,000원이다. 응. 걔가 계속 무한, 그거 자, 걔가 직접 잡은 거라 새벽에 나가 잡은 걸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싱싱하대. 나라, 거기가 동일만이더라. 근데 내가 이거 찾아보니까 나라도더라. 아니, 나라 그쪽으로 있는데 그쪽 동네인가 봐. 그때 우리 외삼촌이랑 엄마랑 나라 거기 갔다 왔거든. 나라 거기? 그게 그 동네 정도 아닐까 싶기도 해. 아들 아버지 여기 왔다 간 지가 한 18년? 8년 정도? 아 이제 옥수수가 야,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두 번째 찝니다. 이거 외삼촌하고 우리 혼자 모여서 물 좋다면 다시 찐다고? 아 그러니까 냉동실 생산한다. 저 담배 피는 거 봐. 미치겠다. 아우 더워. 아 이제 옥수수가 잘 익어가겠지요. 이따가 올게요.